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해골조로 곽철입니다. 네, 지금 볼 종목 신라젠이고요. 종목 코드 25600 신라젠. 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네, 계속해서 정확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일단 여기 앞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앞전에 신라젠이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져 있던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정배열 흐름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자 이렇게 네, 우상향 흐름으로 바꿔주는 추세 전환을 위한 기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후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검은선 네, 아래에 있으면 지옥이고 위에 있으면 천국이다. 네, 신라젠이 이 천국으로 올라왔고 이후에 조정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박스 구간 노란색 박스 구간 이 검은선에 정확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차피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뭐가 나온다? 네, 좋은 뉴스만 나온다. 좋은 뉴스만. 참 신기하죠? 네,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언론 플레이 잘 체크를 해가면서 주식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최근 뉴스 또 어떤 거 나왔나요? 네, 우리 신라젠 팩400 네, 신라젠 입고로 팩400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미국 경쟁사 임상 실패 네, 과거 우리 신라젠이 팩400 임상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3연속 하한가를 맞는 아픈 과거가 있었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리제네론과 같은 협상 라인에 앉아있던 이 경쟁사 어딘가요? 레플리뮨입니다. 레플리뮨. 네,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신라젠의 주가가 강세를 받았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어저께도 어떻습니까? 자 신라젠 주가 상승 자 뭐요? 팩400 기술 부각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네, 신라젠 급등을 하기 위해선 자 이렇게 사활을 건 팩400이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뭐다? 이전에는 이 팩400이 단발성 이슈가 됐었다면 지금 미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 중인 암정복 프로젝트 네, 2040년도까지 캔서무샷 1년에 무려 2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암정복에 나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오롯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지금 가장 1순위가 신라젠이다. 리제네론과 진행 중인 협상 테이블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뉴스에서는 네, 나오지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라젠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건데 자, 뭐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한가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강력한 재료를 받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신라젠의 이전 과거의 주가 네, 2만원, 3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료를 안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라젠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물론 이번 12월 달에 뭐 2만원, 3만원 간다 제가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어차피 우리 제약바이오 슈퍼사이클 자체가 네, 3년에서 4년 주기로 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사이클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숨 고르기 구간을 갖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구간 그게 지금 이번 12월부터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2024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제약바이오 네, 빅사이클이 도래를 할 것이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 계속해서 뉴스 이 언론플레이가 등장을 하면서 상한가 뭐 15% 20% 이런 급등 흐름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게 지금 물리는 게 아니다. 그쵸?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신라진 이 구간 지금 늘어져 있던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정배열로 바꾸고 강력한 우상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다? 저점 매수를 하시는 거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오늘 흐름들도 보면은 네,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전 고점 돌파를 위해서 추세를 계속해서 들어 올려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 우리 리제네론 네, 협상 테이블 앉으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숨고르기 구간 네, 주가라는 게 그냥 계속해서 오르진 않는다고 했죠. 대략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꼬꾸라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강력한 상승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흐름. 네. 상승 후 상승률 대비한 숨고르기.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후 숨고르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상승.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구간들에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가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앞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숨고르기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뭐 해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기존의 신라젠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네, 관심 가지시는 분들, 네, 시장 수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슬슬 눈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서 안전한 구간에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신라젠 지금 제가 이 구간 무조건 구간이다 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다 신규 저점 매수가 발송 드렸는데 체결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가 네, 엊그저께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다 수익권이시죠. 수익권 네,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주주분들 중에 저점 매수로 평단 조절되신 분들 네, 지금은 뭐 해야 된다? 매도 금지해야 된다. 매도 금지. 여러분들 쓸데없이 여기 안에서 단타치고 놀지 마세요. 이거 단타칠 종목 아닙니다. 신라젠 단타칠 종목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강력한 흐름들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네,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평단가 조절만 잘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엊그저께 급등 흐름 나온 후에 자, 이거 뭡니까? 쾌걸조로마크. 네, 쾌걸조로마크죠. 네, 지금 쾌골조로마크 N형파동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시도를 할 거고요. 이번 고점 돌파해서 거래량이 부족해서 돌파가 안 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박스권 흐름은 이어질 건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저점을 어떻게 해간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월에는 우리 신라젠 어디까지만 오면 된다. 어디까지만 자,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오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 2024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전 우리 2019년도 팩사백 임상 중단 소식으로 3연속 하한가 맞았던 그 시기만큼의 주가까지 다시 한번 복귀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라젠 매수하고 계신 주주님들은 지금 구간들 잘 살려서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네, 신규 매수도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우리한테 어떤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섹터인지를 보실 수가 있는 네,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2024년. 네, 그래서 준비들 다들 잘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신라젠 이제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은 이제 좀 매수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금 요 구간 안에서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다리시면은 아마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이 구간 꼭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목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1차, 2차 목표가 수급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실시간 대응을 해 갈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고 자, 여기 이 번호로
6437-7403입니다. 네, 구독했다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매수가 지금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한 신규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규 매수가 제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가에서 매수하시면은 뭐가 좋다고 했나요? 자, 이런 부분들 급등 나온다고 매수하셨다가 네, 하루도 안 돼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자, 이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급등이 왜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매수를 하시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네, 어딘가요? 자, 여기죠, 여기.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매수가.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뭐가 좋냐? 뭐가 됐든 간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 내외. 내가 사고 나서 빠져도 2, 3%. 네. 올라도 2, 3%. 그렇게 잔잔한 조용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네,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시다. 자, 지금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매수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네, 그리고 지금 제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률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한 10%대 나오죠, 수익률. 매수하고 나서 네, 불과 며칠? 자, 하루, 이틀, 사흘. 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그쵸? 네,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런 좋은 종목들을 끌고 가실 수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님들 실시간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죠. 네, 100% 무료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까지 해가면서 네, 실시간으로 제가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유튜브로 방송드리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같이 들쭉날쭉한 당에서 하루하루 소소한 수익들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만 괜찮으면 네, 단기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종목 안 나가요. 장 안 좋은 날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지만 매매하지 마십시오. 장 안 좋을 때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 1, 구독하고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초대 바로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신호 받아가시고 텔레그램 설치가 가능하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텔레그램 설치하시고요. 네, 구독 1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방송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응해 가기가 좋습니다. 네, 하지만 텔레그램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그냥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네,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네, 목표가 대응 전략 다 문자 발송을 드리니까 네, 그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장이 나쁘지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부국철강 네, 이렇게 두 종목 8시 44분에 장 시작하기 16분 전에 시초가 이하로만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 매수된 거 다들 확인하고 아 그리고 이거 LS 머트리얼은 제가 이게 3일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 들어갔는데 네, 좋은 흐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단타 추천드린 부국철강 네, 추천드리고 1분 만에 예, 1분 만에 2분도 안 돼서 바로 급등 12% 급등 나오면서 차익 실현됐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 네, 장 시작하고 약 2분 만에 12% 급등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게 소소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드리고 있고 자, LS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 오늘 상장 당일 엊그제에는 300%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자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한번 상한가 그리고 오늘 또다시 20%대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오르진 않는다 쉬어가는 구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LS 머트리얼 오늘 딱 쉬어가는 구간 흐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자 절반 차익 실현 하면서 70%대 전후 수익으로 차익 실현이 됐고요. 민수님 같은 경우에 72% 그리고 우리 주린이님 신호대로 잘 따라오셔서 76% 네 이렇게 다들 수익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신호 받으시면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도 자 이거 이 수익이라는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니까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은 꼭 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 가시고요. 실시간으로 신호 받아 가시고요.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단기 종목들, 네, 단기 종목들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19년도까지 전문가 생활할 때 실제로 제가 사용하던 무기죠. 네, 이 조건 검색.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2200개 종목들을 한 번에 들여다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검색을 만들어서 저만의 매매 패턴이 담긴 이 조건 검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이 종목들 뭐 오늘 흐름들 뭐 원익큐브 상한가도 나오고 강력한 흐름들이 나오지만 지금 이거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매매하시면 되려 독이 될 수 있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 신규 단기 매매, 네, 단타 매매 하실 수 있는 이 조건 검색, 이거는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무료로. 네, 제가 6개월이 넘게 네, 계속해서 실전 테스트를 해가면서 완성을 한 조건 검색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카카오 네, 9시 39분 검색이 됐는데, 카카오 흐름 한번 보시면 9시 39분, 자, 여기죠. 9시 39분. 네, 여기서부터 자, 얼마나 올랐냐. 네, 한 2.8% 정도 상승하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네, 흐름이 저희가 아는 그런 급등 흐름은 잘 안 나오죠. 네, 그래도 오늘 6%까지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 치고는 꽤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HLB제약, HLB생명과학, HLB 네, 세 종목 네, 오늘 같이 한번 HLB의 힘을 받으면서 HLB제약, HLB생명과학은 뒤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HLB생명과학 보시면은 자, 9시 17분에 검색이 됐네요. 자, 9시 17분 어딥니까? 자, 여기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몇 프로? 자, 쭉. 자, 6.3%. 자, 그리고 커넥트 웨이브 9시 12분에 네, 검색이 됐는데요. 9시 12분 여기네요, 여기. 자, 여기에서부터 자, 몇 프로? 자, 5.2%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HLB 9시 6분에 가장 먼저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자, 여기입니다. 자, 9시 6분 몇 프로 올랐나요? 네, 거의 한 13% 가까이 급등을 했네요. 그죠? 오늘 마무리까지도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 신규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쓰시기 좋은 게 뭐다? 자, 이렇게 신호가 뜨면 뭐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사시면 된다. 단기 단타 매매는 자, 시간 그리고 수급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호가 뜨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시면 자,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뭐 5%든 10%든 목표가 잡아서 팔면 되시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단기 매매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조건 검색 이용하시면 충분히 단기 매매 가능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 5%대 네, 5에서 7% 사이에서 비중 축소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실 겁니다. 자, 이거 조건 검색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구독하고 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조건 검색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파일을. 네, 파일 보내드리면 그 안에 자, 이렇게 제가 PPT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세팅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순서대로만 그냥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 순서대로만 입력하시면은 이 조건 검색 아까 제 화면에서 보셨던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호만 뜨면은 뭐 하면 된다? 네, 그냥 매수하고 자, 5%든 7%든 여러분들이 목표가 설정해서 네, 매매하시면 신규 단타 매매 종목들 고르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거 없이 그냥 고르라고 하면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확률 높게 단기 매매들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니까 꼭 받아 가시고요. 조건 검색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파일 발송 드릴 거니까 네, 그걸로 해서 매매해 보시고 수익 나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오셔갖고 자, 곽철 최고다 조건 검색 최고다 네, 꼭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라젠 네, 흐름 다시 한번 제가 또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재료들 안고 지금 계속 지금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12월 뭐라 그랬습니까? 12월 신라젠 자 급등하는 구간이 아니다. 급등하는 구간이 아니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기들을 끝내고 턴어라운드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잘 잡아야지 뭐가 된다? 저점 매수가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라젠 주주분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다들 힘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년에 정말 좋은 흐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라젠 제가 계속해서 방송으로 특이사항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놓으시고 네 방송들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해 가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방송 꼭 챙겨 봐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또 신라젠 특이사항 네 나오면은 바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